마지막으로 구매 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강도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서 신발도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네, 먼저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브랜드는 강도치랑 좀 어떻게 보면은 인연이 있는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신발을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키가 유행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나이키의 유행이 점점 저물고 아디다스, 뭐 리복, 뉴발란스, 퓨마 이런 브랜드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혁신적인 신발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신발들이 뭐 이지 시리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프화이트 나이키,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혁신적인 신발, 콜라보 그리고 지금 봐도 엄청나게 혁신적인 모델인 퓨마 미아라 야스히로 그 모델이 정말 매니아 사이에서는 엄청 핫했어요.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있던 신발들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모델이 있었는데 괜찮은 아이템 사려고 하면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동대문에서 직거래를 딱 했는데 직거래를 딱 하고 집에 오자마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구매한 제품이랑 가품 그때 당시에도 이미 가품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가품이었던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진짜 펑펑 울었던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제가 신발 사기를 당했던 모델이 미아라 퓨마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알게 된 지인분의 선배가 미아라 야스히로입니다. 저도 길에서 한번 뵈서 인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랑 뭐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아 그분도 저를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 아는 지인의 지인이기 때문에 되게 먼 사이는 아닌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미아라 야스히로. 이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요새 어떤 브랜드로 비춰질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따라쟁이 브랜드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아라 야스히로가 지금 현재 가장 잘 팔리고 있고 핫하고 그리고 많은 셀럽들이 실제로 신는 신발들이 대부분 오마주한 신발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를 오마주한 신발 반스 모델을 오마주 그리고 컨버스 모델을 오마주한 신발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미아라 야스히로를 봐왔었고 그리고 엄청난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봤었던 팬 입장으로서 정말 90년대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신발을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 런칭한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고 인정받기까지 지금까지 인정받고 그 브랜드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그것만 봐도 그리고 그가 해왔던 인터뷰나 컬렉션만 봐도 아 정말 이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브랜드는 따라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을 계기로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브랜드가 더 인기가 많아져서 신발뿐 아니라 의류도 그리고 예전에 해왔던 컬렉션 예전 모델도 관심을 받으면 더 좋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건 제일 트렌드에 맞게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오마주한 신발이기 때문에 따라한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식이 강하지만 정말 더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브랜드고 더 재밌는 아이템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발 리뷰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미아라 야스히로 슈퍼스타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39,
40, 41, 42 이런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 밑에 아시아 사이즈가 39 밑에 245 그리고 40 사이즈가 250 사이즈 41 사이즈가 255 사이즈입니다. 이 신발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41 사이즈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 다르게 260에서 270 반업을 하거나 1업을 해서 즐겨 신는데 이 신발을 41 사이즈를 신어보니까 정말 딱 맞지도 않고 좀 여유있게 잘 맞아요. 저스트 사이즈예요. 근데 기재된 사이즈는 255이기 때문에 제가 신었을 때 작아야지 정상인데 실제로 크게 나온 신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된 사이즈에다가 0.5 또는 1업 플러스에서 사이즈를 보시면 됩니다. 이 39는 245 사이즈라고 했지만 실제 사이즈는 250에서 255 정도 된다. 41 사이즈는 표기 사이즈는 255지만 실제로는 260부터 265 정도 되는 사이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지스타 사이즈. 제가 요지스타를 지금 눈에 보이는 거민 컬러 그리고 흰검 컬러 뭐 파 되게 여러 가지 컬러를 신어봤고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를 개인적인 사이즈 얘기를 해보면은 요지스타는 크게 나오는 신발이다. 예를 들어서 260 사이즈를 저는 즐겨 신어요. 근데 260 사이즈가 실제로는 한 265 0.5 정도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다운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기 본인의 사이즈에서 반 다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0 표기된 사이즈가 뭐 자기가 265 사이즈를 신는 분이라면 요지스타는 260 사이즈를 신으면 아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아라 반스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미아라 슈퍼스타랑 사이즈가 비슷하다. 하지만 발볼이 좀 더 넓게 나온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 사이즈를 신으니까 잘 맞아요. 41 사이즈. 저는 평소에 260에서 270 사이즈를 신는데 미아라 같은 경우에는 41 사이즈 신으면 정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저스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41 사이즈. 그래서 미아라 야스히로 오마주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즈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신어보고 그 맞는 신발에 맞춰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다른 모델도 그 모델과 비슷하게 신으면 대부분 잘 맞습니다. 네, 오늘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이즈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디자이너 신발이기 때문에 미아라 야스히로가 갖고 있는 판에 맞게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정말 사이즈가 대중적이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미아라 야스히로라는 브랜드에서 간단하게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더 신발이 전부가 아니다 따라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아이템들도 많고 예전 아이템들도 보면은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구매 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지스타 같은 경우는 정가가 40만원대였고 구매 가격이 1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아라 야스히로 정가 33,000엔 환율로 따지면 30만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정가에 구매했고 정말 60% 정도 세일된 금액에 구매했다. 근데 지금 이 신발들은 다 프리미엄이 붙었고 정가 이상 대부분 정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저는 정가에 구매했기 때문에 구매했지만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저는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신발을 신을 때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뭐 보여지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 남들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남들이 와 되게 끝내주는 신발 신었다 이런 인식이 좋아서 한정판 비싼 신발들을 신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신발의 오리지널성 되게 의미 그런 나만의 추억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솔직히 슈퍼스타 아디다스 슈퍼스타 하나면 저는 이 비슷한
모델들은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단지 가격이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지. 솔직히 막 욕심내서 미친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살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급했듯이 요지스타 같은 경우도 그리고 Y3 같은 모델 자체가 대표적인 예로 퓨어부스트 아시죠? 제리부스트, 뭐 지리부스트 다 같은 모델인데 여러 셀럽들이 그 모델들을 신으면서 이름이 많이 붙었잖아요. 제리부스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식 발매가 됐을 때 정식 발매 가격에 안 팔려서 50% 세일, 60% 세일 아울렛까지 가서 그때도 안 팔렸던 모델이에요. 뒤늦게 인기가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곤 했는데 이 요지 모델도 정식 발매 가격에 안 팔리고 안 팔리고 할인되고 할인되고 안 팔려서 떨이쳤는데 결국에 뒤늦게 또 인기가 나와서 떡상한 모델입니다. Y3 모델이 그런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Y3를 구매하는 팁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대부분 정식 출시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세일률이 큽니다. 그때 구매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정답이에요. 사고 나면 인기가 생기고 떡상을 하는 대부분이 그만큼 잘 나오고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내구성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기 때문에 정가가 좀 부담되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할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구매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료 공유를 할게요. 이 Y3 모델은 세일할 때 구매하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나는 Y3 요지스타가 정말 너무 미치도록 신고 싶어 그런 분들 아니면 비싼 리셀 가격을 주고 사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아라 S1호 모델, 이 모델들은 한번 발매를 하고 추가 발매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선착순 발매도 하지만 예약 발매도 많이 합니다. 예약 발매가 뭐냐면 되게 수량을 많이 정해놓고 예약을 거는 거예요. 되게 여유있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사이트 공유도 정보에 남기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갖고 싶고 당장 신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은 변하겠지만 다른 모델도 나오고 또 똑같은 모델도 재발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건 저는 비추천입니다. 정말 정가에는 30만원 정도라면은 정말 괜찮고 정말 이쁘게 신어도 괜찮은 모델이지만 이 모델을 막 50만원 정말 비쌀 때는 막 80-90만원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 가격에는 솔직히 너무 거품이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도 프리 예약 같은 거 받을 때 정보 공유할 테니까 그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주저리 미아라 야스이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이즈 팁 그리고 구매 팁까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팁, 사이즈 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강또치의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